오늘은 잠옷바람으로 에르메스 하울을 할 거예요. 먼저 이 모자. 너무 예쁘죠? 사실 제가 진짜 써보고 너무 예쁜 모자였는데, 하지만 저희 언니에게 드리기 위해서. 짠, 너무 예쁘죠? 이것도 반값이에요. 반값보다 더 했나? 여튼, 이게 얼마냐면, 어디 안 들어, 안 적혀있나? 에이, 어디지? 아, 여기 있네요. 진짜 딱 반값이에요. 그니까, 500유로대를 200유로, 한 300유로, 300유로대인데, 어쨌거나 거의 20, 30만원 할인받을 수 있어요. 짠. 자,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신발. 우와, 예쁘죠? 이거는 진짜 저도 이거를 제가 발이 커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저는 못 사고 언니 것만 샀어요. 그리고 이거 진짜 예쁘죠? 저도 이거 사고 싶었는데 제발 사이즈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에르메스 할인할 때딱 들어가 보면은 이제 신발은 그 사이즈별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발이 커서 40이라서 웬만한 게 있는데 이건 없더라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두 짝. 짠. 다음. 이거는 사실은 여름에 입을 수 있는 바지인데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것도 반값.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짠, 이런 모양의, 우와, 진짜 크다. 쪽. 짠. 제가 삼각대가 없어서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이거 너무 고급지지 않아요? 솔직히 선물용으로 진짜 좋은데, 이것도 반값인데, 진짜 가격이 너무 싸서, 한국에서는 뭐, 살 수도 없는 가격이에요. 여튼, 이거랑, 또 빨간색. 이거. 너무 이쁘죠? 에르메스 같지 않은데, 에르메스. 고. 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면이고, 면인가? 이거 되게 따뜻한, 그러니까 뭐지? 엄청 커서, 엄청 크죠? 짠! 양탄자 같다. 너무 예쁜데 이것도 이제 반값이어가지고 솔직히 이때 아니면 다 정가로 사야 되니까 너무 아깝죠. 저도 스카프 하나 샀는데 진짜 그거 말도 안 되는 70유로 80유로니까 진짜 반값에 샀는데 그거 제가 선물로 주고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거. 짠! 너무 이쁘죠? 이것도 샀습니다. 이것도 언니 거예요. 저는 언니가 많아요. 동생들도 많고. 자, 저는 뭘 샀냐면, 이걸 샀어요. 이건 제가 지금 프라하 놀러 갔을 때 신었는데, 제가 스니커즈 같은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예쁘죠? 근데 더 예쁜 거는, 뒤에가, 어이구, 부드러워. 색깔이 다르죠. 사람들이 이 신발 보면 다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요. 에르메스에서 샀다고 해요. 이거는 한국에서 120만 원에 팔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반값, 또 반값에 샀습니다. 이건 팔찌. 제가 쓰려고 팔찌를 샀는데, 얼마 안 했어요. 반값이어가지고 이것도 180유로 정도 주고 샀는데,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쉽게 꽂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심플한 걸 되게 좋아해서 이걸 샀답니다. 색깔도 제가 초록색을 되게 좋아해요. 짠, 짠. 예쁘죠? 너무 튀지 않는 걸 좋아해서. 다음, 바카라. 바카라는
이렇게 장식용을 샀어요. 이것도 언니 거. 예쁘죠? 이렇게 바카라는 장식용을 많이 샀는데, 자, 트리도 짠. 그리고 하하하, 이거는 진짜 너무 예쁘죠? 사냥. 그럼 세개 세어볼까? 짠, 너무 예쁘죠? 그래서 사실 에르메스 산거 진짜 많은데, 뭐지? 그다 거의 다 선물 드렸어요. 그 검은색 신발도 한 곳에 진짜 100만 원 하고 주고 샀는데, 저는 30만 원, 40만 원에 샀거든요. 왜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너무 좋았어요. 그냥 왠지 뭔가 득보는 느낌? 특히나 제가 정말 아끼는 이 스니커즈를 득템한 게, 스니커즈가 아니라 스니커즈. 너무 예쁘지 않아요? 명품 하울. 다음번에는 또 꿀팁으로 제가 날짜 같은 거를 되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에르메스는 진짜 너무 고급스럽고 스테디셀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막 좋아서 샀다기, 이걸 뭐 브랜드가 좋아서 샀다기보다는 예뻐서 그냥 산 거예요, 저는. 가서. 그리고 언니들 거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럼 안녕.